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사알디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인트로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오늘은 김재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 또 전사님이 일부 예배 때 간추린 어린이 설교를 먼저 제 설교에 앞서 해주시고요. 또 아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컨텐츠는 따로 방송이 될 겁니다. 맞죠? 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 섬겨서 우리 내일의 우리의 후견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겨야죠.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은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찬양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얘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포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되돌리는 것 같이 너희를 다시 되돌리리라 하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옛 이스라엘의 고토, 오래된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가야 되었을까요? 떠났기 때문이죠. 왜 떠났을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해서 그때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주전 587년이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1만 명 이상의 모든 이 노동력을, 엘리트를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포로로. 그래서 그 엘리트와 그 나라의 중심 세력들을 소개시키는 전략을 펴는 거죠. 소개가 인트로듀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된 인력들은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인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를 만들죠. 그것도 전략이 좋아요. 사람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재건의 꿈을 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무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과 모든 것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 사태가 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이를 막아보려는 사람이 있었죠. 요시아 왕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고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죽은 귀신으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었지만 사실은 없는 거나 같았어요. 그들의 실질적인 그들의 인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보고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그냥 성전만 지어놓고 절기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명목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하나님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서로 마음이 없어. 대화에도 영혼이 안 담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요, 가족은 서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그 유다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됐어요. 그 결국 바벨론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읍은 연기만 피운 채 모두 타버린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혔고 엄청난 살상이 있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천한 이방인으로 숨죽이고 살아야 되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노약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 빽빽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현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사라졌느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사라졌습니다.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여겼던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던 성전이 사라졌고요. 성전이 사라지니까 또 뭐가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져 버렸고 또 뭐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소리가 왜 왔다 갔다 하죠? 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읍도 성전도 예배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면서 사라져 버렸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회복시킬까요?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반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잘못했어도 나중에 잘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서 5만 명이 돌아갑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에스라와 또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14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복하자. 무엇을 회복할까요? 먼저 선민의식을 회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선민의식이 없었나요? 있었거든요. 선민의식 가지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선민의식 가지고 써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선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자부심이잖아요. 자부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 막 큰 소리 쳐. 우리는 뭐 단군 조선? 근데 단군이 있어요, 실제로? 전설이지 뭐. 그렇죠? 웃기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실제로 없어. 그냥 그럴 거다예요. 그럴 거다. 우리 가족처럼 정말 옆에 살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다시 그 선민의식을 회복해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다시 회복한다고요. 마치 외판 사원들이 스피릿 외치는 것처럼 네? 나가자, 팔자, 사로잡자.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를 또 회복할까요?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었고 너무나 백향목으로 그리고 순금으로 한 좋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다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고 약탈당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지으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그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다가 예배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죠?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드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초신자에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요. 오래된 분들도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없어요. 네,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떠난 거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싫어, 마음이 떠난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마음이 떠난 걸 알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이 떠났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보면 알아요? 1초만 보면 알아.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알아. 옷 벗는 것만 봐도 알아. 여러분, 마음이란 그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난 걸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떠났어. 근데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그죠? 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없앴다고요? 그거 천만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배를 없었다고? 아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떠났거든요. 탁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많아요. 뭐 오늘은 날씨가, 조명이, 음향이, 뭐 설교가, 뭐 찬양이, 컨디션이, 건강이. 그리고 나서 점심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배에는 시험 들었는데 점심에는 시험이 들지가 않아. 예, 아파도 식욕이 좋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점심 먹듯이 드리는 거예요. 점심 먹듯이. 이유가 없어.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없고 식당도 문 닫고 식사 시간도 늦어버렸어. 그럴 때는 뭐 먹어요?
라면 먹지, 라면. 그죠? 예. 근데 달걀이 없어. 늦게, 늦게 달걀 없이 먹는 라면이 또 그렇게 맛있네. 음? 야, 이거 달걀 없어도 맛있다, 라면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별미야. 예? 몸에 안 좋아도 뭐 어때? 맛있으면 그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라면만큼도 대우가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아니, 속이 쓰리고 몸이 안 좋아도 라면 한 끼 야 먹으니까 진짜 이거 맛있다. 별미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야, 마음이. 이 백성이 내게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를 회복하죠?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한다. 그래서 열두지파를 회복하고 군대 조직을 회복하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하고 다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영화 보셨어요?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닥사스다? 성경에는 순하게 나오지만 영화에 보면요, 머리 백고에다가 피어싱하고, 예, 눈이 벌겋고, 그래가지고 전함을 몇천 척씩 가지고 가서 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다시 쌓아가지고 그 페르시아하고 다시 죽기 살기 다시 해보겠다고요. 로마의 티투스에게 300만이 멸망을 당하듯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아니죠. 에스라를 두고 한국의 신학자 또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주제가 개혁이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제가 개혁이래요. 포로기 이전에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태도를 이 사람들이 가서 개혁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태도를, 예배의 태도를 개혁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망한 백성에게 개혁할 게 뭐가 있어요? 망했는데. 그죠? 뭘 개혁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했는데 예배를 개혁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죠? 네, 그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사람을 개혁해서 뭐 할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싫어요. 예,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한 40년은 그 개혁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성경 번역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라틴어 모르면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그 신부님이 라틴어로 해주는 말만 듣고서 성만찬만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암흑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었던 거야. 루터가 그 말씀을 다시 되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 평민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그 사크라멘트 속에 갇혀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회복할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회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무엇을 회복할까?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 테스트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알려드려요? 첫 번째,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도 딱 해보면 내 마음에 금방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답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구나 아직 아니구나 딱 답 나와요. 아마 그 기도 잘 못할걸요. 그죠? 쫄아서. 뭐 기도가 말뿐인데 뭐.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될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병에 걸려 죽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 그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 하나님 그거 진짜예요. 근데 어? 나 감기 오래 가면 하나님 버릴 거야? 나 부처님으로 옮아갈 거야? 그죠? 기왕 감기 안 날 거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 가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 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 제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의 전부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저는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한참 아들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너무나 오래 울었어요. 예. 하나님이 내 아이를 마음대로 해? 그러려면 그 하나님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옆집 아줌마한테 반나절 맡기는데도 신경이 엄청 쓰이잖아요. 엄청 쓰이잖아요. 또 못된 짓은 안 했을까? 아니면 구박하진 않았을까? 아, 요즘에 또 험한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여러분 그 일생을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면은요 코로나가 걸릴지 또 뭐 인신매매도 있지 그죠? 뭐 어디 또 뭐 바다로 데리고 가서 막 장기를 또 빼고 위험한 일이 좀 많잖아요. 뭐 군대를 보내면 또 그렇죠. 또 딸이 있을 경우에는 뭐 딸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 나와요?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진짜인 거야. 자기에게 진짜인 거야. 그죠? 네. 내 돈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집 팔아서 다 남주고 쪽박 차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죠? 여러분, 좋은 보험 설계사 만나면 어때요? 생명보험 이거 진짜 유익한 거 많아요. 이것저것 쫙 얘기하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게 없네요. 아, 그럼요. 예, 본전은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엄청난 당신 재산을 설계해드려요. 재산 설계해서 노후관리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 돈은 여기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오, 그래요? 이분 만나니까 내가 그냥 인생에 근심이 없어지네. 그렇죠. 하나님께 내 돈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냐면요. 보험 설계사, 재산 설계사보다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마치 믿는 아내를, 제 아내를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돈이 없지만 제 아내가 제 통장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까지 빼가지고 어디다가 줬다. 뭐 친정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 도와주려고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제가 보고 바로 이혼소송해요? 아니죠. 제 아내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 제 아내를 믿는다는 것은 돈에 대한 권리를 다 믿어버리는 것이고요. 밥 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어. 돈은 내가 관리할게.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가 홈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 내가 하는 게 역할상 좋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면 다 가짜야. 관념적인 거야. 허상이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자식, 돈, 그거 맡길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면 가짜야. 그런 하나님 뒀다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요? 그죠? 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병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럴 줄 몰랐어. 하나님 믿으면 영생 불멸할 줄 알았어. 내가 제일 늦게 죽을 줄 알았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없어. 마지막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 믿은 거지. 그런 하나님 없는 거지. 그렇죠? 어떤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세상이 다 가짜래. 세상 기독교가 다 가짜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가 우리끼리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끼리의 성전과 우리끼리의 삶을 회복하자.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싫어서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건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야. 성도들이 말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은 끝난다. 인생은 편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나누는 그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저절로 잘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뭐예요? 다시 경제가 붐을 타는 거예요? 경제는 붐을 탈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수축됐으니까 당연히 확 반작용으로 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시 여행과 휴가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활절과 성탄절에 휴가 계획 잡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쇼핑에 탐닉하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게 코로나 이후예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알곡 성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물질의 헛됨에 대한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586장에서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것은 약속의 미래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약속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제단을 세우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16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을 스룹밥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만 어림도 없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아주 나이 드신 노인들은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과거의 영광으로 잘 살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어떤 약속의 미래를 꿈꿨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회복해서 그 말씀 가지고 뭐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이 있을 때 천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예,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거기에 빛이 있고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하는, 그거는 돈 같은 개념이죠. 예? 돈 가지고 영광이 있어요? 돈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개혁하고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높이 두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형이상학입니다. 말씀이 창조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미래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후에 또 느헤미야 묵상하겠지만 느헤미야가 잘한 게 뭐예요? 아, 성벽을 지었잖아요. 성벽을. 근데 느헤미야가 실제로 왜 성벽을 지었냐고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총독하고 있었나? 장관하고 있었는데, 그죠? 예. 근데 왜 여기에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성벽 잘 짓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기도해서 이거 좀 잘 되게 좀 너 기도 좀 해.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는 지가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시험을 봐.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은 해야 돼. 아, 생각하니 복잡해. 근데 그를 위해서 또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죠? 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게을렀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도 내가 격려해서 잘하게 하진 못할 망정 혼을 낸 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 앞두고 제가 쫄고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도 착잡하니 그 마음도 살펴주시고, 그 대신에 어쨌든 결과로는 합격을 하게 해주시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가. 그 기도 두 번 다시 못하겠어.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치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자연림에 들어간 것과 같고, 그 시간에 내가 힐링되고 내가 업되는 거고요. 내가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요. 아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이쿠 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상하게 호연지기가 생기고 가슴이 펴지고 죽음과 질병이 두렵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고향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약속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 때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총 잘 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선이 밀리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돈 벌어다 주니까 교회당 열심히 당기는 당신이 기도해가 아니라 가장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나는 잘 되고, 그게 아니죠.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도가 성공입니다. 기도해서 이번 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잘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얘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구했는데, 없으니까 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 근데 받은 줄로 믿으래. 없으니까 구했는데, 근데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 이게 뭔 말이야? 그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비슷하죠?
꺼졌는데 다시 봐. 근데 안 꺼졌을지도 모르니까 또 다시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건 동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할 때, 구하는 그 기도 순간에 이미 모든 건 이루어져 있어.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동시야.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지. 근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네.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동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거야. 그죠?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가 막히는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예수님 나이수. 그 말 모르세요? 나이스의 사투리입니다. 예수님 나이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는 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말입니까? 그렇게 여기 너밖에 있니? 너밖에 더 있니? 그건 천사들이 보통 하는 거 아닌가요?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확 뿜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 왜 하필 제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기도를 회복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속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아, 우리 강철 집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 이제 기도는 안 했어. 왜냐하면 아니 기도를 꼭 내가 말로 따로 어디서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죠? 예.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머니한테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가. 그래놓고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이놈아. 무심한 놈. 그죠? 예. 어머니를 사랑하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애가 끌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셔. 가봐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드려야지. 아니면 택배라도 보내야지. 그죠? 아니면 돈이라도 이체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다 현실이에요. 그죠? 다 현실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전을 짓는 것을 김재희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벽돌이요. 아, 벽돌? 또 그랬더니 돌이요. 돌? 그 다음에 그랬더니 돈이요. 네, 돈 필요합니다. 성전 짓는데 돈 필요하죠. 이야, 무섭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결국은 돈의 목적이. 아니죠, 돈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만들면 공짜로 주나요? 아, 나라에서 공짜로 맞춰주지.
예,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진들에게 투자하고요. 독일에서 투자하고 EU에서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들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돈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자기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예배회복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나타나셨냐?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글로바와 또 그의 동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안타깝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만약에 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듯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진짜 사모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교인들이 다 알아서 기도할 거다. 안 해요. 여러분이 했었어? 기도한다고 해놓고 했었어? 안 했잖아.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움직였어? 안 움직였잖아. 그죠? 예수님 뜨겁게 만나니까 그때부터 결단하기 시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니까 없는 거야. 예배당에 사람들을 무성한데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이 돼버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갔어요. 영국 목회자 세미나 줌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씩 표정을 보다 보면요, 저분들이 졸리나 싶어서 더 목소리가 커져요. 마이크. 그러다 보니까 3일 하니까 목이 가버리는데 이 열매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2차 우리 세미나 올해 가을 코로나 풀리면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대요. 그러면서 당장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당장 하십시다. 분골쇄신, 복음 만리, 복음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 시간 들어간다는 거고, 내 복 들어간다는 거고요, 내 돈 들어간다는 거고, 내 수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식 위해서 뼈 빠지게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우하려는 이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가서 뭐를 했어요?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성전 지대 놓는 거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가면은 일단 가서 땅 긋기부터 합니다. 여러분은 고상하게 건축업자한테 막히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와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땅 파고 어느 순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땅을 긁어, 선교사님들 가면 땅을 긁어, 이렇게 그 이렇게. 여기 파고, 어이구, 그어지네. 파고. 네. 그게 성전 지대를 놓는 거예요. 자기 발품 팔아서 직접. 스룹바벨은 그렇게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네.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세요. 그죠? 에스라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문 앞에서 서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신명기를 읽어요. 하루 종일 읽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읽어요. 그러면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남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읽어요. 예. 목사니까 성경은 집사들이 읽는 거지. 나는 주일날 설교 한 편 하고 나머지 시간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예. 아내가 기도는 당신이 해. 믿음 좋으니까. 나는 나가서 돈 벌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살아내랴? 그랬더니 에스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시켜? 야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니들이 기도해. 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술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 마귀가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풀 한 폭이 의자 하나 예배의 순간 한순간 사랑하는 사람들 마귀는 그런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거는 사람들 그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만큼요? 주일날 점심 먹는 것만큼이나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얼굴이 저절로 펴지고 그리던 님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 그걸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사람 다시 추상화시켜서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를 할까요? 제가 가진 것은 지금 이거고 시간은 이거고 이건데 하나님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제가 3, 4월 묵상집 머리말 제목에 그렇게 썼어요. 결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사회에서 한마음 교인들은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애들도 하기를 좋아한다. 오케이. 저는 거기에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말씀 앞에 실제로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쪽박 차는지 잘 되는지 저는 제 자신을 걸겠어요. 여러분도 걸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걸어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300교회 우리가 진짜로 재정적으로도 뭐로도 할 수 있는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도전받으세요. 굉장히 도전받으세요. 저 한마음교회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명 모여서 예배당이나 비더도 짓고 그런 줄 알았는데 300교회를 진짜로 하겠다고 도전받는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보니까 뻥이야. 아,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플랜카드에다가 큰 숫자 써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목사는 보니까 어디 큰 교회에서 오래 해서 가버렸대. 저는 이제 갈 큰 교회는 없어요. 연령 상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아니면 어떻게 그냥 병들어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 다음 있는 사람은 없던 걸로 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도 사실 코로나 겁나죠. 뭐 영국에 무타지온 와서 포르투갈은 제일 모범 국가였다가 그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일주일간 인시던스 네, 그게 830 매치더라고요. 와우 정말 카오스예요. 우리도 겁나죠 사실은. 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줄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 백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서 약소국에게 백신을 이런 얘기하면 얻어맞을까요? 네. 약소국에게 백신을 연약한 곳에 백신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귀가 겁내지 않을까? 야, 쟤들 진짜네. 네. 뭐 하나님 입으로 믿고 늘 쫄고 두려워하고 뭐 뒤에서 챙기고 돈 나가는 거나 무서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네? 진짜네? 그렇습니다. 마귀가 좀 쫄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야 맞짱 뜨자. 제가 오늘 말이 거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나설 때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복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알곡성도로 하나님 앞에 조금 인정받은 것 같아.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진정성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우리한테 날개를 달아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생각하니 배짱이 생깁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오고 그리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